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점집 매화당, 대구 점집 천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연보살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보면 폐가 체험이라든지 흉가 체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극구 말립니다. 무속인들도 이렇게 흉가나 폐가 체험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재미삼아, 아니면 요즘 유튜버들 많이 하시죠? 재미삼아 한다든지 구독수를 올린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선은 구독자 수를 많이 올리실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또 거기에 관해서 새로운 체험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본인들이 분명히 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도 이거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실 때는 계획들을 세우시고 하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냥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목적의식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할 때도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체험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부분들을 뭐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나 뭐 거기에 감지해 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이 전해줄 부분이 있거나 여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는 저희들은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신다는 거는 목적의식이 뭘 갖고 하시는지를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목적의식 없이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리고 뭐 구독자 수 올린다는 이런 목적인 것 같으면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본인들한테 분명히 해가 돼서 돌아갑니다. 믿음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은 극히 사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이제 가끔씩 있어요. 보통 보면 신의 영매체질이라고 해요. 보통 보면 이제 그런 호기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영매체질이나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귀신의 파장이 맞아요. 그럴 때는 파장이 맞게 되면 눈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스스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안 좋게 몸으로 느끼신 다음에 어떻게 쓰러지신다든지 하고 났는데 안 좋은 일이 또 발생을 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본인들이 하시는 일이 안 좋아지실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호기심에 의해 갖고 자꾸 하시게 되면요, 그게 쌓이게 돼요. 몸에 본인도 안 좋으시겠지만 주위 사람들까지 영향이 끼칩니다.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 건강상에도 문제가 오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 와갖고 꼭 뭐가 빙의현상 같이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할 때 하고 한 후에 하고 직후와 차이가 많으시겠죠.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재미삼아 하시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해결해 주실 분들이 없어요. 본인들이 했잖아.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냐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부속인들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흉가 체험이나 이렇게 하실 때 옆에서 지켜주실 분들이 있잖아. 그럴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에 나쁜 기운이 있거나 나쁜 일이 생길 징조가 보이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처리는 해주시는데, 일반인들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안 행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미삼아 가신다는 거잖아. 재미삼아 가는 일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살행위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야. 내만 괜찮으면 되고 내만 아니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도 해가 되고 타인도 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일에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따라야 되고요. 그 책임에 관한 그걸 본인들이 다 감수를 하셔야 돼. 근데 세 가지 다 못해요. 일반인들 하시겠고 하시겠어요? 못하시잖아.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있어요. 흉가 체험할 때 무속인들하고 같이 가시면 그분들이 이제 그래 가면
이렇게 해결은 해드릴 수가 있잖아. 뭐 했는데 보통 일반인들 보면 해결이 안 되잖아. 그 책임은 누가 이제 받는 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우리까지 다 싸잡아 가는 거야.